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진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immune mediated kidney disease에서 targeted T-reg cell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antigen affinity에 따라서 regulatory T-cell의 분배 differentiation이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conventional T-cell로 만들어지고 이후에 effector T-cell이나 apoptic cell, 그다음에 peripheral P-T-reg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면역 관련된 그 콩팥 질환을 보시게 되면 PLA2 리셉터 등의 안티바디에 관련되는 멤브러스 네프로패시, 그 다음에 서큘레이팅 안티GBM 안티바디에 관련되는 안티GBM 디지즈, 그리고 멀티 이뮨 컴플렉스 데포지션과 관련되는 루푸스 레프라이티스, 그 다음에 안카 관련된, 그리고 갈락토스 디피션스의 IgA1이랑 그 다음에 글라이칸 안티바디 컴플렉스를 만드는 IgA 네프로패시에서 면역 관련 것들이 콩팥 질환 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이식에서는 조절 T세포를 트랜스퍼해서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시도들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티젠 스피시픽하게 보시게 되면 안티젠으로 인사이트로는 MN, 그다음 GBM, 서큘레이팅으로는 갈락토스 디피션시 IJ1, 그다음 PR3NPO, 그다음에 알로그라프트 도너로부터 HLA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진이라든지 엔지니어드 TCR을 이용해서 안티젠 스피시픽한 치료를 할수 있고, 로도즈 인트로킨 1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폴리클로날 T렉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 안티젠 논스페시픽 치료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장 이식 이외에는 아직까지 콩팥 질환에 있어서 조절 T세포를 위한 조절 T세포를 이용한 타겟 치료는 아직 시도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때 향후에 조절 T세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면역 관련된 사고체 신염의 치료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